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재택수업이 이어지고 화상회의도 보편화됐습니다. 통신의 발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통신 속에는 어떤 수학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수다학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다학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 원리와 이를 활용한 수학 관련 활동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속 수학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스튜디오에서의 진행을 중심으로 주제 영상을 담은 화면과 메스 키친이라는 작은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 속 수학의 원리를 다룬 화면에서는 금속 활자의 대칭의 원리, 무선 통신에서 쓰이는 이진법, 디지털 신호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과 경우의 수 구하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원리를 통신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림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표현해 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통신과 수학의 연관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시저 암호나 비밀키 암호 기법, 기지국의 구조 등을 설명할 때도 그림 화면의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 다양한 수학 활동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한 활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스키친 코너를 통해서는 실과 종이컵으로 전화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통신과 수학을 잘 연결시켰던 것과 달리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 전화기를 통해 설명한 고체와 액체, 기체와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원리나 매질이 단단할수록 소리가 더잘 전달된다는 등의 원리는 수학보다는 과학과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수학과의 연관성을 좀더 고려하여 구성하고 실 전화기의 중간 울림통을 만드는 과정도 함께 보여줬다면 다른 수학놀이 활동이 소개되지 않은 이번 주제에서 메스 키친의 역할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수다학은 오래도록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수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이나 일상 속에서 수학 본연의 원리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의 쓰임새를 확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